네, 뭐 다채로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 아마 즐길 수 있는 무대 중에 가장 최고의 무대를 한번 꼽아본다면은 이분의 이름을 가장 또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무대에 빛이 나는 가수입니다. 한혜지 씨를 모십니다. 손의 밤 금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말이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주 대단한 무용단들과 함께하고 예. 있습니다. 아유, 우리 삼촌이에요. 예. 안녕하세요, 네. 삼촌. 네네. 네. 예. 오늘 깎인 바지 안 입고 왔어요. 네네. 그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아, 그러나, 네. 근데, 하늘씨 보면은, 이게 네. 진부한 질문인데, 네. 네. 가면 갈수록 젊어지시고 말이죠. 네. 그 비결이 있나요? 아, 수술이 잘 됐대요. 아니 그거 아니어도 또 운동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더 몸매도 유지하고 말이죠. 아 옛날에는 정말 운동 하나도 안 했어요. 네, 근데 네. 요즘에는 이제 나이 살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네, 네. 요즘에는 좀 다이어트도 네. 좀 하고요. 네, 네. 운동도 조금씩 해요. 아, 아침마다 좀 운동하고 그래요. 네. 네. 아니 30도 초반이시죠? 아 그럼요. 아, 그럼요. 네. 50이라는 사자도 모르는 예, 예. 숫자예요. 근데 안혜지 씨 같은 네. 경우에는 이 그 갯벌 네. 하면 이게 뭔가 이 느낌이 있잖아요. 네. 오늘 서희 안에 오셨는데 갯벌 축제 어떠셨어요? 아 갯벌은 일단은 우리가 친숙하잖아요. 갯벌 가면 많은 거를 또 조개도 주고 낙지도 줄 수 있어. 네. 그래서 갯벌에는 네. 추억을 참 만드는 곳이라 그렇죠.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네. 제가 끝나고 네네.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. 그렇죠. 이제 밤 예. 늦어서 그 통제가 되기 때문에 네. 이제 내일 가야 돼. 내일 가야 돼요? 네. 아. 근데 제가 오늘 바지도 고창 온다고 하나 입었어요. 아 그래요? 아 너무 예뻐요. 소박색으로 괜찮죠? 아 잘 어울려요. 바빠서 줄은 못 껐어요. 예 아니 뭐 치마 같기도 하고 바지 같기도 하고 이게 붙이면 치마 벌리면 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예.
아, 멋져요. 한혜진 씨 너무 네. 예쁘잖아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봐주셔서. 그러면 우리가 네. 또 그냥 한번 노래로 쫙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노래. 지푸라기. 좋아. 지푸라기 네.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지푸라기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근데 앵콜을 안 하셔갖고 제가 알아서 앵콜을 해야 될까 봐요. 아까 보니까 다른 가수들한테 막 앵콜도 하시던데 제가 서비스 할까요? 네. 너는 내 남자 갈까요? 네. 큰 소리로 여러분 같이 갈게요. 너는 내 남자. 네.
남고 넉하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눈물인 내 남자 쉬어가는 게 있어요. 네. 만도 만돌벌집 앞에 주차된 25회 018로 잡혀두세요. 못 나가고 있어요. 25회 018로 안 오면 딱 뜯깁니다. 네, 만도벌집 앞에 주차가 됐다고 꼭 이런 걸 해야 돼.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. 아, 제가 그래서 네. 서비스 하나 더 하고 가서 그래야지. 자,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그 나이트클럽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. 한번 놀아볼까요? 네. 같이 놀아볼까요? 여러분 다 같이 즐겨주시겠어요? 네. 갈까요? 갑시다! 헤이! 하겠습니다!
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멋진 가수 한혜진 씨였습니다. 자, 아, 이제 이 자리가 말이죠. 한 분도 안 빠져나갔고요.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더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이 자리를 꽉 찼습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어, 이 마지막 무대에 정말 아, 요즘에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가수가 아,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.